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그 첫째 5살 딸하고 3살 남동생을 둔 엄마인데요. 네. 그 얼마 전에 심리 테스트를 받았는데 첫째 딸이 엄마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절수련을 108배씩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쌓여있던 이렇게 불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거치는 걸 느끼면서 아이한테 짜증내는 것도 많이 이제 보게 되고 좀 줄어들고 가정도 이제 남편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신뢰가 깨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더잘 키울 수 있는지 이렇게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뭐잘 키우는 것까지 원해야 못 키우지만 않으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해야 안 될까? 네. 5살짜리한테 엄마가 신뢰가 깨졌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어 그래야 되나? 네. 저는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이제 둘째가 이제 28개월쯤 되면서 태어났는데 한 6개월 후에 이제 남자애가 막 이제 기어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첫째한테 그전에는 첫째를 더 안아주고 받아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첫째한테 짜증을 내고 아마 그때부터 그렇게 됐던 것 그러니까 첫째를 아끼고 돌보다가 둘째가 태어나서 둘째를 돌봐서 첫째가 좀 상처를 입었다. 네. 네. 이건 꼭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거 자체는 왜 그러냐? 이 아이가 세상이 다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모든 게다 자기만을 위해서 이룬 것처럼만 생각하면 나중에 커서 오히려 굉장히 또 부작용이 생겨요. 그런데 또 너무 팽개치면 어떠냐? 엄마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되면 아이가 커서 사람을 못 믿어요. 엄마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았다. 이런 사람, 엄마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혼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문제 때 엄마가 자기를 떠날지도 모른다. 이런 상처를 입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이 연애든 결혼이 다 원만하지 못합니다. 항상 상대가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 심리가 늘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뭐 둘째를 돌본다고 첫째 조금 소홀할 수는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그리고 그건 어쩌면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첫째한테 짜증낸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세 살짜리한테 무슨 싸울 일이 있어가 그래서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내 성질대로 안 된다고 짜증을 낸다면 맞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어리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우리말에 어리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어리석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이말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자기가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을 내면 그 아이는 심리가 억압이 되죠. 자기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엄마가 요구를 하니까 심리적 억압을 받게 되니까 그건 굉장히 상처가 되죠. 그러니까 그 작은 아이를 돌본다고 큰 아이에 조금 소홀했다. 그래서 큰 아이가 약간 그 질투를 하고 막 이런 문제는 그것도 상처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일정한 상처는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이게 남을 배려하거나 세상을 배우게 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짜증을 내는 거는 그건 백해무익한 행동. 그건 딱 고쳐야지.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주 싸우시고 좀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사회생활이나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남편을 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애들을 좀더잘 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 신뢰가 굉장히 많이 깨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깨진 적게 깨진 어떻게 알아? 네. 5살짜리 심리 분석해가. 네. 그건 조금 지나치다. 아, 네.
그러니까 그 너무 네.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많이 깨져서 문제가 아니라 아 내가 엄마로서 아이한테 좀 몹쓸 짓을 했구나 하면 후회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앞으로 신뢰를 회복하려면 무조건 잘해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우선 못해주는 거는 멈춰야 된다. 잘은 못해주더라도 네. 못해주지는 마라. 즉 짜증은 내지 마라. 잘해주는 까지는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 짜증내고 이렇게는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기본은 이제 자기가 잘할 때 이제 부부간에 엄마 아빠의 갈등이 자기에게 상처가 됐다면 자신도 마치 자기가 화를 벌럭벌럭 잘 내거나 또는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하면 아주 어린애의 무의식 세계에 네. 굉장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주로 보면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면 애들이 마음속에 나는 결혼 안 할 거야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 인간이 나중에 커서 연애까지는 하는데 상대가 결혼하자면 이유 없이 그냥 겁이 덜컥 나는 거야. 미래가 막 두려워지고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중간에 관둬버려요. 이유도 별로 없이. 그럼 상대편은 굉장히 황당하죠. 뚜렷한 이유도 없이 막 그냥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이들에게 불행을 준다. 그러니까 뭘 입히고 뭘 먹이고 이런 건 사실 아이한테는 중요 안 해요. 네. 엄마 자기 만족이지. 자기 만족으로 애를 키우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아이를 뭐 직장 때문에 애를 뭐 버리고 직장 다닌다. 그러면 상처가 돼. 엄마한테 버림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아기를 등쳐 업고 직장 다닌다. 이건 애한테 상처가 전혀 안 돼. 그러니까 그 성격이 달라요. 직장을 다니지 마라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아이보다 더 우선한 가치를 두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기 그만하지 너무 오래 한 거 네. 선생님 저 그 수행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자기로서는 네. 그 스트레스의 핵심이 뭐 애 때문에 있다 하지만 근본은 자기의 업식에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 현상적으로는 남편한테서 주로 받을 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남편한테 자기가 늘 남편을 이해하는 마음을 내고 내가 짜증이 나면 내가 본 측면이니까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의 요구에 안 맞는 거잖아, 그죠?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결혼 생활에가 이혼하거나 연애하다 그만두거나 직장에서 뭐 저 나쁜 놈이라고 내보내거나 그런데 그 내가 발로 찬 남자를 또 다른 여자가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데려가죠. 이 여자가 차면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데려가고 또 차면 또 저 여자가 데려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호나 요구에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데서 나를 돌이켜보는 자세 이게 이제 참회죠. 이렇게 참회를 하시면 그냥 뭐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요구, 내 기호를 지나치게 내세웠다. 그래 되면 상대가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회를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저럴 수도 있겠구나. 늦게 오면 늦게 올 수도 있겠구나. 한 잔 했으면 한 잔 할 수도 있겠구나. 살다 보면. 네. 남편이 화가 나면 뭐 나는 화를 안 나지만 그 사람이 날 땐 또 아, 저 사람은 저런 데서 화가 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래 이제 현실에서는 안 되죠. 업식이란 게 알아도 꼬라지만 보면 이게 팍 나도 모르게 나가니까. 네.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고 이제 참여하고 다시 발언하고 또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개선해 나가는 게 수행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